첫승을 축하한다 말해주고 싶습니다. 일부러 저희한테 말도 안 걸었었고 원래 이렇게 경기 중간에 한마디씩 하는데 일부러 부담될까봐 일부러 말도 안 걸고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속으로 빨리 안타 맞아라 편안하게 경기하자 라는 이런 마음으로 경기를 임했습니다. 안타 맞았지만 긴장 풀지 말고 이번이니까 잘 막아봐라 라는 감독님 메시지가 있었고 저도 정현이한테 퍼펙트나 노이트 할 마음 없었잖아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2이닝만 잘 넘기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정현아 퍼펙트 할 마음 없었잖아. 고생했어. 첫승 축하해. 초반에 좀 안 좋은 성적으로 시작했는데 뭐 이제 다시 라이온즈의 분위기 탄 것 같습니다. 한 게임 한 게임 소중하게 생각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화이팅! 일단 팀이 이겨서 너무 좋고 또 2안타 친 것도 기분이 좋지만 일단 팀이 연승으로 가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. 부담은 있었지만 무조건 나한테 오면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다 수비수들 다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. 밑에 있을 때부터 좀 코치님들이 감독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잘 준비해서 올라온 게 또 여기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. 정현이 형 너무 아쉽지만 또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너무 수고하셨습니다. 팬분들 이렇게 평일인데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저희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오늘 뭐 초반에 뭐 점수도 많이 냈고 또 정현이 형이 또 잘 던져줘가지고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초반에 점수를 많이 뽑을 수 있었던 게 좋았던 것 같고 정현이 형이 너무 잘 막아줘서 수비에서도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니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하다가 이제 좀 계속 가면 갈수록 더 뭐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저도 중반 넘어가고부터 좀 긴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8회 원아웃 그냥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. 뭐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게 안 나온 걸로 퍼펙트 게임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아쉬웠습니다. 네. 그럴수록 네, 더 그냥 아무 일 없듯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오늘 네, 정말 나이스 볼이었고 뭐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 잘 던질 수 있도록 뒤에서 수비에 나가면은 열심히 하겠습니다. 항상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경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도 너무 재밌었다. 오늘 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팬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셔서 더 힘이 났고 열심히 해서 좋은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